말로 하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. 동업은 어떤 조건으로 할지, 동업을 하면서 내가 얻을 이익은 뭔지, 그걸 좀 상세하게 써올래? 좋아요. 밥 드세요. 배고프시다면서 왜 밥은 안 드세요? 선생님은 잘 계시냐? 선생님이요? 어떤 선생님이요? 네 이상형. 아, 네, 잘 계세요. 아, 우리 선생님이 아저씨 한번 만나시겠대요. 왜? 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. 아저씨가 이상한 생각 못하도록. 뭐가 웃겨요? 웃겨. 네가 말하는 게 다. 그 사주단자가 뭐예요? 나 참말로 그 혼사를 하려면 그 객식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. 정혼을 하고 나면 그 신랑 집서 그 각시될 집에 그 사주단자라는 걸 보낸단 말이요. 그냥 결혼하자고 말로만 하면 서로 그 믿을 수가 없은 게그 징표로다가. 근데 그 사주단자를 그저 신랑 집서 보내갖고 신부 집서 받으면 그것은 그 거의 틀림없이 약혼하고 똑같대요. 그런 거 보면 그냥 금주가 이번에 일본으로 시집 가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겜이네요. 아니, 그러면은 그 사주단자를 그 일본에서 직접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? 아이고, 아니에요. 그 부안 쏜다대요. 그 사촌 성이 갖고 온다는데, 너안 가봤냐? 그 신랑 될 사람 사촌 성이 부안 쓰고 양조장 사장한다 하던디? 잘 먹었습니다. 손님 있는데 이거 한 묶고 가야 돼. 예? 뜨끈뜨끈하고 고소해요. 그 영표 있을 때 얘기하지 말지. 내가 역부로 얘기했어요. 다른 사람 몰라도 영표는 알아야 쓸것 같아서. 금주를 정말 좋아하긴 좋아했던 것 같아요, 영표가.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싸웠던 게 서로 그렇게 좋아했던 거를 내가 미련해가지고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. 정말 치다 볼 때를 치다 봐야지. 지가 누구예요? 어? 부모도 없는 고아새끼 되다가 그냥 금주 엄마가 저까지 먹여갖고 키워놨는데 홍감생심 어디를 넘봐요, 어디를? 아유, 그걸 아니까 저렇게 가슴앓이 하는 거 아니에요. 그걸 모르는 놈 같았으면 진작에 금주 손목 걸고 도망이라도 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참말로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이지. 은혜를 온수로 갚는 것인데, 참말로. 마셔, 어? 너밥 먹고 물도 안 마셨잖아. 마시라니까. 영피야. 쓸데없이 나한테 충고하고 그럴 거면 가요. 너 퇴학당한 거 금주 때문이지. 금주 때문에 선배놈들 두들겨 패 이빨 부러뜨린 거지.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? 우체국 앞에서 네가 금주 찝쩍대던 놈들 두들겨 패는 거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야. 금주 서울에서 끌려 내려와 사장님한테 머리 다 잘렸을 때도 너 패줄 사람 있다면서 서울 올라갔어. 네가 항상 누구 패줄 만큼 화가 나 있었던 건늘 금주 때문이었어. 형 말이 맞지. 네가 얼마나 금주 때문에 가슴앓이 했을지 이젠 알것 같아. 네가 서울 올라가서 금주 그렇게 만든 놈 만나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너 그냥 자원입대 해버렸어. 형이 그때 미련해갖고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은 이제는 무슨 일인지 다알것 같아. 근데 영표야, 형은 사랑이 뭔지 잘 몰라. 저기 점네 누나랑도 죽고 못 살아 결혼한 게 아니야. 근데 나 지금 행복하다.